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아, 끝났어요. 자, 우리 대단히 여유로운 우리 대도서관. 아, 저 이거 주관식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도 네. 몰라요. 자, 와이퍼 집중하시고요. 네. 자. 자, 어때요? 네. 저 잘 보셨습니까? 저 이거 주관식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뭔데요? 답이 뭔데요? 아, 이게 어쨌든 지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해봐, 해봐, 아, 네. 괜찮아. 아무튼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블라인드입니다. 네. 자, 와이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문제. 네. 네. 자. 자, 와이퍼 움직이죠? 네. 모두가 와이퍼의 횟수를 세거나 하는 동안 네. 자 시계가 생기고 네. 차 바뀌고 결혼도 하고 네. 반지도 생기고요 네. 집까지 생겼습니다 네. 와이퍼에 집중하는 동안 인생이 확 바뀌었죠 여기서 진짜 5번 문제 드립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한 곳에 집중하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은 네. 게슈탈트 붕괴, 자이가르니 교과, 무주의 맹시, 인지 부조화 야 너무 쉽네요 이거 자 지우개 찬스로 하나를 지워드렸고 아까 영어 얘기하더니 몇 번 네. 누르셨죠? 저 3번 눌렀습니다 어, 3번 무주의 맹시 그거 영어 아닌데요? 무주의 맹시가 맨 끝에 블라인드로 끝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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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여유로운 게스트 처음 봅니다. 왜냐면요, 네.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이 광고를 찍었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자, 과연 대덕 씨의 정답이 맞을지 보여주세요. 네. 아, 야, 대단합니다. 야, 야 네. 이거 잘하면 오늘 우승하시겠어요. 우승하겠는데요. 자, 누적 상금 네. 1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네. 방금처럼 한 곳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상황 변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아. 자,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기영 씨는 5번에서 탈락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와. 힘내세요, 기영 씨. 아우, 너무 얍삽하게 문제네요. 기영 씨 힘내세요. AP. 아우, 얍삽해.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만. 자, 네. 자, 기영 씨 힘내시라고 SNS 팔로우 해주시고 네. 자, 대도 씨, 개인 방송 하시니까 컴퓨터 많이 하시겠죠? 네, 컴퓨터 많이 하죠 혹시 그럼 이 컴퓨터 하세요? 이 컴퓨터? 사진 보여주세요 아!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애니악이 아니네요 자,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컴퓨터라고 하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찬스, 휴대폰 찬스를 쓰실 만한데 어때요? 아, 이건 저, 자, 이건 쓰겠습니다. 이거 쓰셔야죠. 그렇죠. 네, 네. 자, 요 휴대폰 검색하실 수 있는 네. 찬스입니다. 이거 그냥 열면 될까요? 자, 네. 네. 보세요. 네. 자, 휴대폰 찬스. 이거 어떻게 꺼야 되나? 이거 어떻게 꺼야 되나? 이거 어떻게 꺼야 되나? 사진 찍지 마시고 빨리 네. 휴대폰 여세요. 아, 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패턴은 아. 저도 몰라요. 네. 그것까지 풀어내야 돼요. 이거 패턴은 자, 시간 3초 패턴이야. 드려요. 걸려 있어. 풀어야. 네. 자, 무지급한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린 찬스도 드렸고. 한국 최초로 도입된 컴퓨터의 목적은 군사 방어. 인구조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아. 간첩 감시.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찍었어요. 자, 2번 인구조사 대도 씨가 찍으셨다. 미치겠다, 찍으셨다. 네. 자, 어떻게 찍으셨죠? 인구조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찍었습니다만. 네. 인구조사일 것 같네요. 그 왜 휴대폰 찬스를 왜 버리세요? 아니, 이거 패턴을 잡아내야죠. 패턴 잠겼어요, 형님. 아니, 대도서관 정도면 3초 안에 풀 줄 알았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아! 이게 뭘 해도 다 되는 우리 대도서관 결국은 와, 6번 문제도 맞춰내면서 1,300만 원이 됩니다 와. 정답 영상 확인해봅니다 자 1967년에 경운동 네. 통계국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했는데 주판과 카드 작업만으로는 인구 집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네. 결국 컴퓨터를 들여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와.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를 우리